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감자공주 이모가 직접 쓰고 읽어주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자, 즐겁게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시작합니다. 출발! 약손 할머니와 똥손 할머니. 물 맑고 공기 좋은 문산골에 노미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노미 할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아플 때 할머니가 아픈 곳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주면 금세 낫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약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약손 할머니는 집 없는 불쌍한 강아지들을 데려와 밥도 주고 아픈 곳도 치료해 주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난 강아지들은 여섯 마리가 되었지요. 겨울이면 할머니는 조금 먼 곳이라도 강아지 여섯 마리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쌩 달려갔어요. 우리 아기가 어디가 아픈가요? 할머니, 우리 아가가 어제부터 열이 펄펄 끓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요. 어디 할머니가 한번 봐줄까요?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열은 뚝 떨어지고 편안하게 잠자세요.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열 내려라. 할머니가 아기 이마에 손을 얹고 달래주자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세 열을 내리게 하셨어요? 글쎄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싹 낫나 봐요. 아기 엄마도 푹 주무시구려. 아기 엄마는 고맙다며 할머니에게 고기와 쌀을 잔뜩 선물로 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난한 이웃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다음 날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어댔어요. 아이고, 요 녀석들, 요란하게 짖는 걸 보니 또 아픈 아이가 있는 모양이구나. 어서 가자. 약손 할머니는 강아지 썰매를 타고 아픈 아기가 있는 집으로 쌩 하고 달려갔어요. 도착한 집에는 남자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많이 아픈가요?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이 할미가 아픈 배를 싹싹 문질러 줄게요. 이리 와보세요. 할미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예쁜 배, 아픈 배야 나라, 싹싹 나라.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싹 나라. 할머니가 아이 배를 손으로 싹싹 문지르며 달래주자 아이는 아픈 배가 싹 나았고 금세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도련님은 배가 다 났나 보네요. 그런데 애기 엄마 얼굴이 영 말이 아니구려. 자, 내가 등을 좀 주물러 줄게요. 이리 와봐요. 할머니는 아이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며 말했어요. 애기 키우랴 살림하랴 고생이 많지요. 젊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고생을 한다오. 바쁘고 고되어도 그때가 좋은 기라. 어깨도 많이 뭉치고 피곤하지요. 내가 주물러주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우. 어때요? 좀 낫지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니 어떻게 보답을 하지요? 아니에요. 내가 워낙 아이들과 아기 엄마들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요. 난 그만 가볼게요. 아이의 엄마는 할머니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건네며 꼭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당부했어요. 강아지 썰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는 금반지와 금비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많은 보물들을 아기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다음 날 찾아가 보았지만 그 집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약손 할머니는 많은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웃마을에 사는 똥손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약손 할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게요? 난 그냥 아픈 아이들이 가여워서 아픈 곳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 준 것뿐이라네. 똥손 할머니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힝, 나라고 못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싹 문질러도 다 나을기구만. 똥손 할머니는 이웃집 개 여섯 마리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눈썰매를 만든 똥손 할머니는 개들에게 빨리 달리라고 채찍을 휘둘렀어요. 개들은 힘들게 달려서 어느 집 앞에 할머니를 내려주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이 집에 아픈 애가 있나요? 내가 낫게 해주리다.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잘 자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아플 거예요. 내가 좀 봐줄게요. 똥손 할머니는 다짜고짜 아기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할미 손은 약손, 어디가 아프냐? 할머니도 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자. 할미 손은 약손, 빨리빨리 나라. 그랬더니 편안히 자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이마가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옳거니 그 옆에 오빠, 오빠 있구나. 이번에는 아기의 오빠 배에 손을 갖다 대고 문지르자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에이 뭐 이래?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농촌 할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떼버려 두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는 썰매를 끄는 개들에게 소리쳤어요. 에이 똥강아지들아, 이번에는 진짜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제대로 데려다 달란 말이야. 이야! 개들은 한참을 달려 한 오두막집에 할머니를 내려줬어요. 어디 아픈 아기가 있나요? 할머니, 우리 아기가 아파요. 아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네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할미가 한번 안아봅시다. 똥손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고 손으로 여기저기를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할미 손은 약손, 어디가 아프냐? 할머니도 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똥손 할머니가 아무리 손으로 싹싹 문지르고 주물러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에이 녀석아, 이 정도 해줬으면 뚝 그쳐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기는 옥황상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리 욕심이 많아 멀쩡한 아기도 아프게 만드는 똥손 할미가 맞느냐? 그게 아니굽쇼. 저는 그냥 친구를 따라서 해본 것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아직도 네가 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냐?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옥황상제는 똥손 할머니에게 큰 벌을 주었대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사람 살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은 감자공주 이모가 직접 쓰고 읽어주는 이야기 약손 할머니와 똥손 할머니를 들어봤어요. 즐겁게 들으시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에게도 많이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잠자기 전에는 이모가 조용조용 이야기를 들려주는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채널도 있답니다.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모가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